할렐루야. 오늘의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6장 1절로부터 11절까지 읽겠습니다. 소리내어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사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의 살으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으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주 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는 육의 생각대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기 위하여서 이 예배에 임하였습니다. 주께서는 살아계시며 또한 온 세상을 영원토록 다스리시는 주권자이심을 믿습니다. 그 안에서 있는 것과 또 그 안에서 주와 더불어 함께 사는 것이야말로 생명이라는 것을 믿고 있습니다. 생명 안을 계속적으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에까지 무사히 안전히 들어갈 수 있도록 오늘도 주의 음성을 이 예배를 통하여 분별할 수 있게 하시고 또 주의 뜻에 바르게 순종하는 믿음 위에 설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한 사람 한 사람을 도와주시옵소서. 내 나름대로의 기준으로 살아왔던 죄를 마음으로부터 마음을 찢어 회개할 수 있도록 또한 죄로부터 더욱더 벗어나서 거룩한 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일은 침례 예정되어 있는 날이지요. 침례식이 예정되어져 있습니다. 그렇게 오늘 주일은 그 침례에 맞추어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오니 마음을 여시고 오늘의 말씀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24년 동안 우리가 침례 장소로서 사용하고 있었던 그 장소를 하나님께서 바꿔주셔서 처음으로 침례를 거행하는 새로운 장소가 되는데요. 시대적인 흐름 가운데에서도 큰 의미가 있으며 실로 주님께서는 주의 계획 안에서 교회의 예배와 그 예배 장소, 예배당, 그리고 야외에서의 하나님을 위한 야외에서의 노숙자들을 위한 전도 집회 장소 또한 모두 주의 스케줄 안에서 인도하심을 받았음을 우리가 확실하게 또 보고 간증할 수 있도록 주님은 계획 안에서 우리들을 인도하여 주셨지요. 이번 침례 거행하는 장소가 처음으로 이렇게 바뀌게 된 것도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로는 새로운 시대가 다시 예고되어지는 새로운 시대가 열린다는 그런
정말 감사와 기쁨이 감동이 넘치는 기념적인 침례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내일 처음으로 침례 장소를 가기 때문에 마이크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이 점 하나가 불편한 점이긴 하지만은 막상 현장에 가서 어떤 흐름이 될지 다른 의미에서는 정말 완벽한 곳이기 때문에 그러나 물론 마이크를 사용하려고 하면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처음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영적인 싸움도 생각하여서 내일은 약식으로 설교를 오늘의 설교 말씀으로 내일 침례 설교를 대신하고 내일은 바로 간단하게 말씀을 전하고 그 다음에 침례식을 바로 거행하고자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우리가 침례에 대해서 다시 새로운 인식을 바르게 가지길 원하여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침례는 매년 1년에 한 번 이상은 어느 때인가 전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역사가 2000년이 지난 오늘날까지조차 그러나 이 개념이 잘 정착되어지지 못한 부분도 있고요. 지금까지조차 이 침례의 의미를 잘 알지 못하는 듯한 그리하여 자기 나름대로의 기준으로 세례를 거하고 하는 곳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10년 전쯤입니다. 이런 설교를 들은 어느 한 목사님으로부터 이런 이야기가 들려왔습니다. 신 목사님의 침례에 대한 설교를 들었을 때에 장로교단에 소속되어 있는 어느 목사님이 침례에 대한 이런 설교를 하는 걸 듣고 깜짝 놀랐다라고 장로교단에서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한국의 예수 기독교 장로 교단의 개혁파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는 약식 세례가 있지 않습니까? 머리에 물을 이렇게 뿌리는 그 약식 세례 이런 약식 세례를 장로교단에서는 거의 행하고 있고요. 온 몸을 담그는 침례 사실 침례의 진짜 의미는 머리에 물을 뿌리고 부분적으로 씻는 행위가 아니라 온 몸을 물 속에 완전히 잠기게 하여서 머리카락 한 올조차도 다 잠기게 하여서 어떤 사람은 침례 받다가 당황해서 발을 물 위로 올리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그럼 상반신은 물에 장사되어지고 하반신은 살아있는 겁니까? 아무튼 재미있는 에피소드들이 많은데 아무튼 전신을 온몸에 다 담그어 이렇게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이 단순한 어떤 의식을 위하여 하는 일이 아니라 실제로 왜 온 몸을 물에 담그는지에 대한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지금까지 내가 죄된 삶을 살아왔고 나는 죄인이었으나 이제는 죄된 나를 물속에 장사 지내고 물 위로 올라올 때에는 부활하신 주 예수님을 따라 섬기는 영원한 부활의 생명에 참여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죄로부터 벗어나 거룩한 자로서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와 같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의미, 목적을 확실하게 인식하고 이것을 행하려거든 바프테스마, 즉 침례는 세례라기보다 침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온몸을 완전히 잠그는 침례식이 되어야 하는 것은 사실 당연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2000년이 지난 오늘날까지도 여러 많은 생각들과 사고방식들이 존재하여 약식으로 세례를 끝내는 그런 곳도 많이 있는데요. 실제로 EMC 교회 연합 속에서 교회 연합에 소속되어 있는 지금 현역 목회자 가운데에서도 예전에 받은 약식 세례가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못했음을 깊은 기도 가운데에 그것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셔서
여러분들이 침례를 받았던 그 오후매까지 오셔서 현역 목회자이심에도 불구하고 몇 분인가가 약식 세례가 아닌 실제 침례 받을 것을 감동을 받으셨죠. 제가 하라고 말한 게 아닙니다. 본인들께서 하나님과 깊은 친밀한 교제 가운데 기도하던 중 계속 바르게 약식 세례가 아닌 진짜 침례를 받아라 라고 하는, 자신들이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받아 저에게 그렇게 말을 걸어왔을 때 주님이 그렇게 소망하신다면 그것을 따르는 건 당연한 것 아닙니까? 어찌하여 주께서 거기까지 약식으로 끝냈던 사람을 현역 목회자임에도 불구하고 어찌하여 침례를 실제로 다시 받게끔 그 본인에게 직접적으로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셨을까? 이 침례가 그 정도로 바르게 이루어져야 할 이유가 있기 때문이며, 또한 주께서 2000년 전에 명하시고 또 그것을 올바른 침례를 받는 것을 하나님은 지금도 원하신다는 것,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이지요. 만일이라도 약식으로 끝난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주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닌 사람들이 자기 나름대로 판단 기준으로 만든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는 것이라기보다 사람이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여 자기 나름대로의 기준으로 잘못된 해석으로의 판단으로 행하고 있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먼저 인정해야 합니다. 예전에 약식으로 세례를 받았으니 나는 괜찮다라고 생각하신 분이 있다면 그것은 잘못된 겁니다. 저의 판단이 아니라 주의 판단이십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을 보시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하여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를 질문하는 니고데모를 향해 예수께서 이렇게 설명을 하십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세례를 받으라 라고 하셨죠. 그리하여 거듭나지 아니하고는 그 어느 누구도 거듭나지 않고서는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없다 하셨죠.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믿고 난 다음에는 마음대로 행해도 좋다라고 예수님은 한 번도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물로 세례를 받아야 하며 또한 성령 세례를 받아야 하며 양쪽 다 물의 세례, 성령 세례도 물과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만 하는 의미가 있음에 목적이 있는데요. 왜 받지 않으면 안 되는가? 양쪽 다 어떤 것을 의미하고 있으면 무엇을 강조하는가 하면 죄 짓던 삶에서 벗어나 죄 짓던 삶을 떠나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룩한 자가 되어라, 즉 거듭남을 위한 죄를 떠나 거룩한 자가 되는 성화를 위한 믿음의 행위인 것입니다. 성화를 위하여서 필요한, 성화되기 위하여 필요한, 죄를 떠나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는 이와 같은 믿음을 만들기 위한 하나의 행위인 것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양쪽 다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있지요. 죄를 벗어나는 것, 죄를 떠나는 것. 자, 여러분, 그리고 침례를 받는 것은 누구라도 물에 몸을 담그면 구원에 이르는가? 거룩한 자가 되는가? 그렇지 않지요.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의 고백, 신앙 고백이 먼저 이루어져야 합니다. 신앙 고백이 없는 자에게는 침례 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믿음, 예수님을 향한 신앙 고백이 바로 침례를 받는 기본적인 전제 조건이 되어야 합니다. 여기에서 확실하게 보이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유아 세례이지요. 유아 세례, 아이들이 절에 데려가, 어른들이 절로 데려가거나 신사로 데려가서 너도 절해라 하면 아이들은 아무 생각 없이 절하죠. 이런 유아들에게 세례를 주는 것이 과연 의미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토론이 지금까지 있는데요. 이것은 단 5분도 설명하지 않아도 알 수 있는 이야기인데 2000년 동안이나 토론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유아 세례를 하고 싶어하는 분들이 많죠. 유아 세례라고 하는 것은 뭘까요? 뭘까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구원에 이르는 기본적인 신앙의 고백의 조건은 자주적인 판단이어야 합니다. 자기의 의지에 의한 신앙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전제가 됩니다. 강제적으로 해라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 의미 없이 받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 어린 아기가 스스로 자주적인 판단을 할 수 있으니까 아이들에게 자주적인 판단을 요구한다면 그것은 어리석은 일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신앙 고백을 할 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세례를 준다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어디로부터 온 판단일까요? 부모들이 자기들의 마음의 만족을 위하여 혹은 자기들이 어떤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안심하고 싶은 그런 마음에 불과할 뿐인 것입니다. 유아 세례를 우리 아이는 받았으니까 우리 아이는 괜찮아요 라고 하는데 무엇이 괜찮습니까? 자주적으로 죄를 벗어나기 위한 실질적인 믿음 생활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면 그런 근거도 없는 이야기로 안심시키는 것은 사탄의 괴략이며 성령이 원하시는 것이 아님을 확실히 깨달으시고 성경에 대한 해석을 근본적으로 다시 새롭게 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단 10분 만에 유아 세례는 의미가 없음에 대해서 그리고 약식 세례가 진정한 침례 의미를 알지 못함으로 인해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성경을 읽어보시면 여러분들도 보일 것입니다. 이런 간단한 이야기가 어찌하여 2000년이 지나도 정착되지 못하는 것일까? 사탄의 방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탄이 방해하면 흰색이 백색이 흑색으로 보일 때도 있고 흑색이 백색으로 보일 때도 있습니다. 따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명령하신 주님의 말씀 지키지 않으면 안음에도 불구하고 따 먹어도 먹으면 죽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영안이 열리고 눈이 열려 하나님처럼 될 것 같다. 자 성경을 읽으면 자 사탄이 역사할 때 그 사탄의 말이 들리기 귀에 들리기 좋게 들릴 때가 있는데 그것은 정말로 그대로 있으면 그 사람의 미래가 위험한 일이지요. 이런 기본적인 것이 아직도 정착되어지지 못한 기독교의 교회들이 그리스도의 소망과는 관계없이 사탄과의 영적 싸움에서 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장로교회에 있는 목사님이 침례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니 그런데 그런 이야기를 하면 안 된다고 누가 성경에서 말씀하셨습니까? 장로교건, 감리교건, 침례교건 성경에는 그런 이야기가 없습니다. 성경에는 오직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만 있습니다. 모두가 동일한 진리를 깨닫고 동일한 믿음의 소망을 품고 동일하신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다. 온 세상 사람들이 믿으십니까? 어떤 사람은 할아버지의 하나님을 믿어요. 형의 하나님을 믿어요. 어떤 사람은 아버지의 하나님을 믿어요. 라고 이상하게 그런 이야기를 하면 그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모두가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왜 해석이 틀려질까요? 성경은 성령으로 인해 기록되어졌지요. 그런데 왜 여러 많은 해석들을 허용하는 걸까요? 그거야말로 자유주의 신학이죠. 자유주의 신학은 영원한 생명이 보장되어질 때 진짜 자유가 있는 것이지 영원한 생명이신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는 자유라면 그것은 방종이며 방종의 결과는 멸망이라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진리는 기록해 하신 분을 통해 그 진리에 대한 증거도 받아야 합니다. 그 진리에 대한 해석도 받아야 합니다. 성경의 기록자는 누구십니까? 베드로, 마태, 바울입니까? 확실하게 더 들을 수 있도록 확실하게 대답해 주십시오. 성령님, 아니 어느 교회 다니십니까? 아 어떻게 가야 할지 그 교회에 나도 가게 해주십시오. 자 여러분 성경을 기록해 하신 분은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십니다. 교회를 다스리신 분 또한 마찬가지이십니다. 성경을 기록해 하신 분이 교회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교회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이지요. 건물이 교회가 아닙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또한 예수님의 영으로서 기록되어진 성경을
예수의 영이신 성령으로서 또 증거받아야 하고 이해되어져야 합니다. 여러 많은 학자들이나 목사들의 해석이 성경에 대해서 마음대로 붙이거나 제하거나 해도 되는 그런 자유적인 해석이 되어져서는 안 됩니다. 이와 같은 흉내를 내는 사람은 반드시 지옥의 불 속에 들어간다. 요한계시록 22장 18, 19절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엄히 확실하게 경고하셨음을 믿고자 원하시는 분, 천국까지 무사히 안전하게 가고자 하시는 분은 다시 한번 주님께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천국에 가고 싶으십니까? 어찌되건 상관없으십니까? 여러분들의 신앙의 결과가 반드시 천국입니까? 네, 형편이 안 좋으면 사양하지 뭐라고 하는 사람 있으면 손 들어보십시오. 형편이 안 좋을 때는 어쩔 수 없지 뭐라고 하시는 분 안 계십니까? 여기에는 손을 안 들면서 여기서는 시간 지나면 또 주일날 교회 왔다가 안 왔다가 침례를 과연 받은 성도인지 그렇지 않은지 침례를 받아도 아무런 의미 없이 세상 여기저기 방황하고 하는 분은 없으십니까? 할렐루야. 침례는 먼저 왜 받아야 하는가? 우리가 이분의 이름을 믿으면 구원받는다라고 약속되어졌고 그 바로 하나님의 이름, 그 이름이 무엇입니까? 예수이시죠. 우리의 구세주 되신 예수께서 마지막에 마치 유언처럼 남기셨습니다. 당신은 죽으시고 또 부활하신 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으신다. 그렇게 당신에 대해 설명하시고 난 뒤 제자들에게 너희는 땅끝까지 가서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즉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나라, 민족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바프테스마 침례를 거하고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진리의 말씀을 낱낱이 고하고 가르쳐 그것을 지키게 하라 라고 명하셨지요. 그리하면 내가 영원토록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노라 약속하셨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의 그 성부, 성자, 성령이 함의 이름 그 한 분의 이름이 예수이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세상에 오실 때 아버지의 이름으로 오셨다였고 아버지의 이름으로 아들로서 오셨다 하셨죠. 그리고 하늘로 올리우시고 난 뒤에는 당신의 이름으로 당신의 영이신 성령을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 또한 예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침례를 거행할 때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거한다라고 해도 되고 종합적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거하노라 라고 하여도 의미는 동일합니다. 아멘 되십니까? 주 예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구원주가 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엄히 명하셨습니다. 침례를 거하라, 베풀라. 그렇기 때문에 침례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주의 성령을 쫓아 행하는 일입니다. 받아도 되고 받지 않아도 괜찮은 그런 것이 아니라 받아야만 하는 명령인 것입니다. 주의 모든 명령은 생명을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어떠한 명령을 우리에게 주신다 할지라도 그 명령을 순종하여 지키면 생명이 허락되어집니다. 성경께서 말씀하시는 생명이란 하나님과 항상 함께 있을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이 말로 생명입니다. 불 속에서 계속 존재하는 것을 생명이라고 하지는 않지요. 사망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진 상태에서의 존속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살아있건 살아있어도 죽은 자가 있는가 하면
죽었어도 생명을 가진 자가 있습니다. 죽은 자가 있으면 죽은 자 중에 진짜 죽은 자가 있고 죽은 자 중에 산 자도 있습니다. 생명의 기준, 사망의 기준을 우리는 확실히 알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 연합되어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가 바로 살아있는 자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하나님께서 명하신 침례를 거행하라 라고 하신 말씀은 명령이기 때문에 말씀을 지키면 생명에 들어갑니다. 즉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긴다면 하나님과 함께 있을 수 없죠. 즉 죽은 상태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침례는 내 그 기호에 따라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향한 신앙 고백이 이루어졌다면 반드시 어느 한 시점에서는 침례를 받아야 합니다. 아멘. 그리고 이것은 명령이기 때문에 받아야 하지요. 그리고 유아 세례는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신앙 고백을 스스로 할 수 없는 자에게 세례만 주면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약속을 주께서 하신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아에게 세례를 주고는 우리 아이는 유아 세례를 받았으니까요 라고 말하며 근거 없는 안심만 하고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르게 구해야 할 믿음을 온전히 행하지도 않으면서 그냥 안심만 하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침례는 꼭 받아야 하는 것뿐 아니라 반대로 잘못 받으면 위험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주께서 약속하지 않은 것을 밖에서는 안심만 시킵니다. 그러면 안 되죠. 그냥 안심해서는 안 되는데 이런 의미에서 EMC에서는 유아 세례를 성경을 근거로 하여 베풀지 않고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침례를 받을 전제 조건은 자주적 의지로 인해 신앙의 고백이 필요합니다. 아멘 되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사춘기를 맞이하여 자주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때, 그때가 기준이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침례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것을 간단하게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간단하게 생각해보고 침례는 주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거듭남을 위한 일이다. 거듭남을 위하여 그리고 천국에 들어가는 상태를 만들기 위하여 물과 영으로 즉 성령으로서 세례를 받으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세례에 대해서 예수님이 두 가지를 가르쳐 주셨는데요. 이 두 가지 중 하나가 바로 물로 세례받는 일입니다. 목적은 둘 다 동일합니다. 죄를 떠나 죄 짓던 사람의 인생은 한번 태어나면 어떠한 상태로 태어납니까? 죽으면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상태로 태어납니다. 한번 태어나면 아담과 이브의 원죄 속에서 태어난 자들은 사람은 한번 태어나면 그대로 사탄의 지배 속에 있습니다. 창세기 14장 날 때부터 사탄에게 지배 속에 태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태어나기만 하면 죽으면 사망이 이룰 수밖에 없는 상태로 태어납니다. 그러나 그런 상태로 살 바에야 차라리 나지 않는 게 더 나을 뻔할 정도로 위험한 일이죠. 왜냐하면은 사탄의 지배 속에서 태어나니까요. 아멘 되십니까? 야고보서 3장 15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세상적인 것, 이 땅, 지상적인 것, 하늘로부터 오지 않은 것은 마귀, 사탄적인 것이다 라고. 왜냐하면은 사탄의 지배하에 태어나 심판의 대상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확실하게 분명하게 구별하고 계십니다. 흐름이 이렇게 보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대로면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않는 게 더 나을 뻔할 정도로 예수 안에 맺어지지 않으면 차라리 나지 않았을 게 훨씬 더 나았을 뻔했다고 가룟 유다에게 예수께서 하신 말씀은 그 사람에게만 국한된 이야기가 아니라 모두 자신을 인간이라 칭하는 모든 사람들 또한 한번 태어난 상태로 죽으면 심판의 대상이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차라리 나지 않는 게 좋았을 텐데
태어나서는 오히려 1번 원숭이를 동경하는 그런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되죠. 1번 원숭이는 죽으면 끝이기 때문에 심판이 없죠. 살아있는 동안에 열심히 바나나 먹으면서 야마가타에 사과 많이 따먹고 야마가타에 온천 이 1번 원숭이들은 온천도 하죠. 여러분들보다 훨씬 유유자적히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죽어도 심판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그들은 태어난 게 그들에게 유익했겠죠. 그러나 사람은 죽으면 심판이 있습니다. 사람은 죽어도 끝이 없습니다. 예수님 안에 온전히 연합되어지지 않으면 차라리 나지 않는 게 더 나았을 뻔한 그런 운명이 사람의 운명인 겁니다. 그러나 바르게 예수님 안에 연합되어지면 태어난 게 너무나도 복된 일이 되는 것이죠. 아멘 되십니까? 눈이 튀어나올 정도로 훌륭하고도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천군 천사보다 더 뛰어난 신분으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찾은 자 가장 중요한 것을 다 팔아서라도 오직 예수 이름을 자기의 것으로 하기 위하여 자기 안에 있는 모든 것을 투자해야 한다고 성경은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그 정도로 가치 있습니다. 아멘 되십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믿노라 그렇게 말하면서도 언제나 얼굴색이 이렇게 어둡고 이런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믿지 않는 자와 똑같습니다. 진짜 크리스찬, 천국 갈 수 있는 준비가 되어진 크리스찬은 어떤 일이 있달지라도 먼저 놀라지 않습니다. 어떤 일이 있달지라도 먼저 담대합니다. 어떤 일이 있달지라도 약한 말을 하지 않습니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그 모든 것을 이길 수 있으리라는 확신에 차 있습니다. 조금 무슨 일만 생기면 금세 어떻게 두렵다 불안하다 그런 사람은 집으로 돌아가라 라고 하셨습니다. 사사기를 보시면 두려워하는 자는 집으로 돌려보내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길랏의 산을 차라리 떠나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떤 일이 있달지라도 냉정하고 침착해야 합니다. 언제 어느 곳에서 어떤 일이 터지건 사탄을 이길 수 있는 이와 같은 체제를 늘 유지하며 먹기도 하고 마시기도 하고 이런 유지가 되지 못한다면 자지도 마십시오. 마시지도 마십시오. 그러나 그런 영적인 체제가 되어 있다면 그때는 어느 곳이건 나가십시오. 왜냐하면 바로 그 사람 앞에 설 수 있는 것은 세상에 없기 때문입니다. 진짜 크리스찬이 되면 밤이건 무슨 일이 있건 어떠한 일이 있건 승리합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조금만 무슨 일이 생겨도 금세 두려워하고 만일 그런 분이 있다면 저에게 고자질 좀 하십시오. 고자질. EMC를 다니면서도 언제나 어두운 얼굴 하고 있고 언제나 육적인 이야기만 하고 있다. 언제나 나는 못한다는 부정적인 말만 하고 그렇다면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대로라면 망합니다. 아멘 되십니까? 침례의 의미는 정말 이것만큼은 절대로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한번 태어났으면 사탄의 지배 속에 태어나서 심판의 대상이 되어 예수님 안에 연합되어지지 못한 채 죄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차라리 나지 않은 게 나았을 뻔한 인생, 그런 비참한 인생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믿노라 고백했을 때 그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고 여러분 여기에서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신앙 고백을 한번 하면 그 다음에는 저절로 범죄치 않게 될까요? 일단 신앙 고백을 한 크리스찬은 모두가 다 죄에서 완벽하게 떠났을까요? 두 분 다시 범죄하는 일이 없을까요? 다시 또 많은 죄를 범합니다. 그렇다면 묻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그렇다면 크리스찬은 어쩔 수 없이 범죄했달지라도 구원 받을까요? 신앙 고백을 했으니까 어쩔 수 없이 범죄했습니다. 그래도
구원은 이미 확정된 거니까 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할 수 있다면 침례 의미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설령 크리스천이 되어 신앙 고백을 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할지라도 사람은 죄를 범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죄를 범하였어도 죄를 범하고 죄를 가지고 있어도 그대로 구원받는 일은 없습니다. 이 두 가지를 명확하게 마음에 새겨두셔야 합니다. 크리스천이 되어 기사와 표적이 일어났다 할지라도 계속 죄를 범한다면 예수님이 그를 버린다고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어찌하여 예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하지 않고 다른 학자들의 말을 인용하여서 신앙 고백했으니 이미 구원받은 겁니다. 괜찮습니다. 라고 말합니까? 이들이 과연 예수님의 편입니까? 사탄의 편입니까? 그것이 보입니까? 너무 보이죠? 잘 보이죠? 이런 이야기가 지금까지조차 알 수 없는 혼미한 상태라면 망치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머리를 손가락으로라도 좀 찌르십시오. 여러분들의 머리를. 그러면 오히려 혈액이 순환이 잘 될 겁니다. 그래도 안 될 것 같으면은 도끼로. 너무나 확실히 보이는 이야기이죠. 성경대로 판단하면 너무나 보이는 이야기입니다. 모를 일은 없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는 성경에서 하나님이 예수께서 기록하지 않으셨습니다. 성경의 말씀은 우리에게 쉽다고 하셨습니다. 사람들은 무겁다라고 하지만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은 가볍다라고 하셨습니다. 믿으려고 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믿으려고 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이것조차도 무겁겠지요. 그러나 진심으로 믿는 자에게는 생명을 드리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가벼운 겁니다. 왜냐하면 천국이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할렐루야. 그렇다면 신앙 고백을 하고 난 뒤에도 사람은 얼마든지 범죄할 수 있는 존재이며 아무리 크리스천이라 말하며 신앙 경력이 길다 할지라도 죄가 남아있는 상태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음을 여러분들은 인정하신다면은 침례를 받아야 하는 의미가 보이겠지요. 물의 세례도 성령 세례도 양쪽 다 죄를 벗어나 거듭나서 죄를 떠난 상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레벨의 신앙을 계속 지켜나가기 위한 행위로서의 고백인 겁니다. 그것이 침례입니다. 침례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내가 지금까지 계속 범죄만 하고 살아왔지만 그 죄됐던 시간들을 이 물속으로 장사 지내고 죄인은 이 물속에서 죽었고 물 위로 올라올 때는 이제는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의 의인으로서 믿는 자가 되어 이제 앞으로 살겠습니다 라고 실제로 이와 같은 행위로서 내 믿음을 말하기 위하여 고백하기 위하여 행하는 것입니다. 물 안에서 과거에 죄 됐던 나를 묻어버리기 위해서 침례를 받는 겁니다. 믿으신다면 아멘으로 영광 누리십시오. 물 위로 올라올 때에는 이제는 똑같은 죄를 다시 반복하는 그런 죄를 범하지 말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순종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데 합당한 자가 되겠습니다. 라고 하는 의지를 확실하게 굳히고 침례는 받아야 합니다. 아멘 되십니까? 아무런 의지 없는 아이가 부모가 강요하여서 강제적으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도 잘 모르지만 물속에 들어갈 때 무서워 한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샤워를 하고 싶으면 더 깨끗한 곳을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샤워를 할 일이 없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말씀 보시면은 물로 하는 세례가 무엇을 의미하느냐? 육신의 더러움을 깨끗해 하기 위한 샤워가 아니다. 올바른 양심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믿음의 행위, 그것이 바로 침례 세례이다라고 설명까지 해주십니다. 이러한 설명의 말씀을 읽으면서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아멘 되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죄를 떠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따라 사는 것에 대한 믿음으로의 결심을 하고 행하는 행위라면은 침례는 온전히 하나님의 명하심 따라 그대로 받아야 하겠지요. 여러분, 침례 받고 난 뒤에 물 위로 할렐루야 외치면서 나와서는 다시 또 누군가 얼굴 보고는 화가 나서 또 싸우고 밥도 안 먹고 가버리는 그런 일을 본 게 한두 번이 아닙니다. 도대체 무엇 위에, 무엇 때문에 침례 받는지 의미도 모르는 채 침례를 받고 그냥 몸을 물속에 담그기만 하는 그런 건 의미가 없습니다. 침례를 받았다면은 이제 내 육신의 정욕에 육신에서 치는 일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삶을 이제는 벗어나겠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인 겁니다. 그런 고백이 달성되어지지 못한다면 침례를 받았던 게 허무하게 헛되이 되어버리겠지요. 물론 이와 같은 의식을 행하여도 그렇게 결심하고 결단하고 그렇게 침례를 받았다 할지라도 아직도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으니 성령 세례까지 받아야 하는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다른 시간에 다시 설명을 자세히 하겠습니다. 물로 세례받는 것은 의미가 결국은 동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어떤 의미로는 예수님을 향한 내 마음의 신앙의 고백, 입술로 신앙의 고백을 한 것을 이제는 의식이라는 행위를 통해 실제로 나는 이제 죄를 벗어나겠습니다. 죄된 나를 장사 지내겠습니다. 라고 하는 행위를 통한 고백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일 침례를 받을 때에 침례를 받기까지 온전히 회개하십시오. 정말로 지금까지 내 나름대로 내 기준대로 살아왔던 일을 이제는 나는 그만두겠습니다. 무엇을 하건 주의 뜻에 합당한지를 먼저 여쭈어보고 먼저 주께 여쭤보고 하나님께서 좋다 허가하시면 허락하시면 하겠습니다. 주께서 허락치 않으시면 아무것도 하지 않겠습니다. 이와 같이 죄와 육신의 정욕에서 떠나는 삶을 이제는 살겠습니다. 천국의 일원으로 합당한 자로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신앙의 그 마음을 단단히 하시고 실제로 지금까지 죄짓던 삶을 나는 이 물속에서 장사 보내리라 라고 하는 실제적인 마음으로 침례를 받지 않으면 안 됩니다. 아멘 되십니까? 주께서 모든 것을 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역 목회자임에도 불구하고 옛날 어린아이 때 약식 세례받은 것은 이미 몇십 년 전에 받았던 일이라 나는 세례받을 일이 없다라고 생각했는데 주께서 그렇지 않다. 바른 침례를 받아야 한다. 본인들에게 직접적으로 계시를 해주셨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그것을 안 받아도 돼요 라고 어찌 말할 수 있습니까? 주께서 다시 받으라 하셨는데 제가 아니 안 받아도 돼요 라고 저는 절대 그렇게 말 못합니다. 주께서 말씀하셨다면은 그대로 따르는 것이야말로 신앙의 기본 아닙니까? 주께서 본인은 잊어버리고 괜찮다고 생각할지라도 몇십 년 전이나 지난 이야기를 할지라도 하나님은 다시 캐내셔서 너는 아직 이것이 부족하다 다시 바르게 받아야 한다. 우리는 이렇게 우리의 모든 것을 보시고 또 모든 것을 판단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만일 이 목회자들이 하나님과의 이런 교제가 깊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목사들이었다면 깨닫지도 못한 채 죽음을 맞이했겠지요. 하나님으로 인해 산다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은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내가 바르게 살고 있는지 혹은 그렇지 못한지 하나님은 전부 보시며 여러 많은 모양으로 계시하시는데 그때에 그것을 받을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들을 만한 귀가 있고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갈 수 있는 것이야말로 올바른 일이죠. 어떤 특별한 일이 아니라 사실 기본적인 믿음인 겁니다. 이것은 주께서는 당신의 영을 목회자들에게만 주신다지 않으셨습니다. 단 한 번도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죠. 남녀의 물이 그 어느 누구라도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 하셨습니다. 누구에게라도 필요하니까요. 믿으십니까?
사람들이 흔히 이것을 나눠서 생각하는 나쁜 버릇이 있는데요. 직분이 틀릴 뿐이지 모두는 하나님 앞에 동일합니다. 모두가 다 죄인이며 죄를 떠나기 위해 열심을 다해야 하는 것은 목회자건 일반 성도이건 성화야말로 거듭남이야말로 구원의 기준이 됩니다. 여기에는 아버지와 자식도 없습니다. 목회자건 양의 무리건 하나님 앞에서는 동일합니다. 모두가 같습니다. 목회자랄지라도 잘못했다면 심판받을 수밖에 없고 죄가 있다면 회개해야 하며 바른 침례를 받지 못했다면 침례를 바르게 받아야 하고 옆 사람에게 이야기해 보십시오. 그렇지 않습니까? 라고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라고 옆 사람의 얼굴색이 혹시 바뀌었습니까? 험악하게 바뀌었습니까? 한마디 얘기했더니 얼굴이 험악하게 바뀌었습니까? 혹은 미소 띄었습니까? 미소 띄었으면 참 다행인 거죠. 하나님의 의는 얼굴에서부터 나옵니다. 사탄에게 붙잡혀 있으면 근육이 경직됩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왜 침례를 받아야 하는지 거듭나기 위해서이다. 죄를 떠나기 위해서이다. 하나님의 명령이시다. 아멘 되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온전히 받아야 합니다. 또한 침례 받았다면은 이제부터는 죄를 떠나는 삶을 위해 열심을 내야 합니다. 침례를 받고 난 다음에 전혀 범죄하지 않는 사람 있을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약함으로 인해 또 어쩔 수 없이 죄를 범하는 그런 육신의 약함이 변함없이 사람에게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세례 또한 우리는 필요한 겁니다. 성령의 세례를 받고 성령께서 내주하시면 범죄하지 않을까요? 아니요. 성령께서 내주하셔도 사람은 다시 또 범죄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거듭남과 죄를 떠나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기도하며 구해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이 성화의 단계입니다. 한 번에 되는 게 아니죠. 엊그제 제가 중학교 때에 음악을 담당하셨던 선생님이 벌써 50몇 년이나 지난 일인데 이분이 제 꿈에 나타났는데요. 제 꿈에 나타난 이 선생님은 원래부터 본디 몸이 작은 분이셨는데 꿈속에서는 더 작은 모습으로 나타나셨습니다. 그런데 연세는 드신 상태죠. 아마도 80세 가까이 되셨으리라고 생각하는데요. 이분이 당시 그 선생님은 음악을 담당하셨는데 그 선생님의 아버지가 우리가 다녔던 중학교에 소속되어 있던 어느 한 교회의 목회자이셨습니다. 그리고 이 선생님은 장녀였고 그 뒤에 차녀, 삼녀가 있었는데 차녀가 우리의 동급생이었습니다. 이 선생님은 굉장히 점잖은 분이셨고 누가 보아도 크리스찬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그런 얼굴을 하고 계셨습니다. 굉장히 성숙한 그런 어떤 분위기가 항상 풍기던 분이셨는데 꿈속에서 만난 이분은 나이만 드셨지 굉장히 작은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대학교 은사도 하나님께서 보여주심으로 인해 은사님을 믿음으로 이끈 적이 있습니다만은 중학교 이후 본 적이 없는 분인데 이 선생님이 제 꿈에 나타났는데 50몇 년 만에 성장하지 못한 모습으로 보였습니다.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는데요. 아, 이분에 대해서 또 중보기도 해야 되겠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여 이분을 위해 기도를 시작했는데요. 그대로 이분이 스스로 생각하시기를 나는 신앙의 경력이 기니까 나는 나면서부터 죄와 너무 관계없는 삶을 살았으니까 라고 스스로 생각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눈에는 다른 모습으로 비춰질 수 있는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으니까요. 어느 한 목회자가 세상을 떠나기 2년 전에 정말 이런 모습으로 보였습니다. 크기 또한 마찬가지였는데요.
이분은 근데 더 뼈밖에 없는 마치 냉동고에서 지금 막 꺼낸 고기 덩어리처럼 차갑고 그래서 제가 쓰다듬으면서 녹이는 그런 것을 보여주신 분이 있어서 제가 이분을 계속 중보했는데요. 이름을 이야기하면 여러분들도 아십니다. 자,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온전히 거듭남의 생활이 이루어지지 못했기 때문에 긴 시간 목회를 했다 할지라도 혹은 긴 시간 믿어왔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여러 많은 모습으로 비출 수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만일 여러분 자기가 이런 모습으로 영적으로 이런 모습이 되었는데 그 어느 누구도 나를 위해 중보해 줄 수 없다면 중보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다면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여러분 내일의 침례는 정말 큰 의미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영원히 안전히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살다가 천국 갈 것인가 혹은 중간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죄 속에 빠져 살다가 멸망으로 떨어질까 이런 기준을 모르면은 착각 속에 살 수밖에 없습니다. 2000년이 지나도 지금까지조차 약식 세례만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게 얼마나 불쌍하고 가엾은 믿음입니까? 이와 같은 의미를 확실하게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어찌되건 괜찮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먼저 없습니다. 성경은 차갑던지 덥던지 흙이던지 백이던지 생명이던지 사망이던지 명확하게 하라라고 강조하십니다. 어찌됐건 괜찮아 상관없어 라고 하는 이야기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리스천이라면은 성격도요 흙과 백을 확실하게 해야 합니다. 차갑던지 덥던지 확실하게 해야 합니다. 미지근한 것은 하나님께서 토해내시겠다 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7절 이하 예수께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믿으십니까? 사람은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서 스스로에게 엄격해져야 합니다. 그런데 그 엄격함은 성경의 의대로 살 때 사람이 살기에는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엄격함은 바꿔 말하면 의의가 됩니다. 어떠십니까? 당신의 생명 어찌되건 상관없다라기보다는 절대로 당신은 생명을 얻어야 합니다. 라고 하는 쪽 어느 쪽이 더 좋으십니까? 절대로 안 돼라는 말은 강요적이어서 강압적으로 들려서 싫습니까? 괜찮아 어찌되건 상관없어 지옥 가든 어때 네 마음대로 육체의 정욕대로 살다가 지옥 가도 그것은 너의 자유야 라고 말한 말을 듣는 게 좋습니까? 혹은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절대로 구원 받아야 합니다 그러니 이건 하면 안 됩니다 라고 하는 쪽 어느 쪽이 좋으십니까? 어느 쪽을 좋아합니까?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쪽으로 설교를 마치면 그게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일입니까? 안 되니까 이리 와라 라고 하는 게 싫으십니까? 여러분들 자존심을 상처 줍니까? 자존심은 지켜야 되니까 지옥 가도 좋습니까? 자존심이 상하건 자기가 부서지건 천국은 가야 되겠다 하는 분은 아멘으로 주께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이런 레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영원히 영원히 나의 영이 어디로 갈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런 중대한 이야기가 아니라면은 왜 성경이 2000년 동안이나 다시 바뀌는 게 아닙니까? 예를 들어 그때는 좀 심했다. 그때는 좀 시대에 맞지 않았다라고 하여 계속 덧붙이고 하지 않죠. 성경은 2000년이 지나도 왜 한 번 말씀하시고 그대로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를 보시는가? 어찌하여 성경에는 달콤한 게 없는가? 당신의 생명은 결코 잃을 수 없는 중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으로 여러분들의 생명을 사셨기 때문입니다. 그 이외에 가치 있는 게 없습니다. 감동하지도 않은 여러분들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도대체? 비라도 뿌리게 하면 감동을 받으실까요? 정말로 여러분 영적이 되지 않으면 크리스찬이 되기 어렵습니다. 크리스찬이 되었다면 영적인 자가 되어야 합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를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사람이 기록했다고 생각하시죠? 그러나 성경은 성령께서 기록하셨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사람이 만든 교회는 망하고 맙니다. 성령으로 인해 세워진 교회만이 영원히
보존되어집니다. 지금까지 제가 30여 년 전부터 최종으로 부른받아 지금까지 스스로의 의지로 교회를 이렇게 해야겠다 저렇게 해야겠다 하여 무언가를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기도의 기도를 더욱 거듭하고 거듭하여 인도받은 결과를 그냥 순종했을 뿐입니다. 지금까지 교회의 여러 많은 계획은 전부 기도하여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으면 제가 먼저 발을 내딛은 적이 없었습니다. 신 목사님은 아무 계획 없습니까? 무계획이십니까? 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저는 계획이 없었습니다.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라는 질문에 대답할 말이 없었습니다. 아마 상대방이 만족할 수 있는 대답이 아닐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제가 대답했던 것은 기도하여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대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계획이라고는 그거밖에 없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이 사람은 머리가 아무런 생각이 없구나 라고 그 상대방은 생각했을지 모르죠. 그러나 저는 그렇게까지 그렇게밖에 대답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상대방은 좀 실망하는 듯한 얼굴이었습니다. 잠시 얼굴을 엿보니 무언가 여러 많은 계획을 온전히 세우고 있는 것처럼 보였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듣고 싶어서 질문을 한 것인데 저는 다만 아무 계획이 없고 기도하여 성령의 인도대로 갈 뿐입니다. 라고 했더니 조금 실망한 듯한 얼굴이었고 두 번 다시 저에게 연락하는 일이 없었습니다. 저는 제가 제 인생을 스스로 설계하고 제가 제 인생을 열심히 살았을 때 그것은 생명 없는 길이었음을 주님께서 보여주셨기 때문에 두 번 다시 헛된 짓을 되풀이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제가 저의 계획대로 살아왔었을 때는 세상에서는 인기가 있었습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동경에 있는 저에게 한국에 있는 다른 대학의 친구가 다른 대학을 다니는 사람이 얼굴을 본 적도 없는데 한국에서 동경으로 저에게 전화번호까지 물어 저에게는 선배하면서 전화를 걸어오는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선배님, 선배님의 좀 조언을 듣고 싶습니다. 동경에 가는데 만나주실 수 있습니까? 만일 만나준다고 했으면 자기가 부탁한 거니 밥을 자기가 사야 할 텐데 제가 밥을 샀는데 그냥 맛있다고만 하며 얻어만 먹더라고요. 아무튼 얼굴을 본 적도 없는 사람을 만나 식사까지 사주면서 밥 사주면서 여러 조언을 해줄 정도로 저는 세상에서 제 스스로의 힘으로 살 때는 나름대로 인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저는 그들에게 이렇게 이렇게 하면 너도 할 수 있어라고 인생의 상담을 해주었습니다. 제 상담을 통해 대학의 교수가 된 분이 3명 있습니다. 둘인가 3명 있습니다. 상담을 해와서 제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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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라 라고 길을 제시해 주어서 현역으로 대학교 교수가 된 사람이 4명 정도 있는데 그 중에 2명은 저와 같은 학교 출신이 아닙니다. 다른 학교인데 제 소문을 어쩌지 듣고 저에게 연락해 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저는 이 정도로 저 나름대로의 계획이 있었고 그 계획대로 행해 성공했었고 그래서 누군가에게도 그렇게 조언해 줄 수 있었습니다. 다른 3명 정도가 제가 대학원 갈 때 나도 같이 가겠다 저를 쫓아와서는 결과적으로는 자기들도 대학교 교수가 됐습니다. 결혼은 이렇게 하고 또 후배가 어떤 후배는 사랑하는 사람하고 헤어지고는 울고 전화가 왔길래 어떻게 제가 오라고 해서 2시간을 설교해갖고 이 두 사람이 다시 이어져서 지금도 다시 같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 적도 있을 정도입니다. 그때는 저는 저의 계획이 확실하게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된다라는 확신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런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그와 같은 레벨로는 닿을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의 세계에 대해서는 인간적으로 어떤 계획도 세울 수가 없습니다. 완벽한 계획을 가지신 분이 오직 한 분 계신데 그분의 이름이 예수이시며 그분의 영이 성령님이십니다. 내 스스로는 그냥 그런 걸 생각해봤자 허무하게 뇌를 사용할 뿐입니다. 아무 생각 없어도 괜찮습니다. 한번 물어보십시오. 신목사님 머리는 그럼 텅 비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아, 어떻게 저 목사님 믿고 따라갈까라는 생각 혹시 하시지는 않았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시간이 지났을 때 두고 보십시오. 나를 텅 비게 하여 하나님만을 쫓아간 결과가 그 인생의 진짜 멸망이 될지 두고 보십시오. 앞으로 두고 보면 알 것입니다. 스스로 나를 위하여 살려고 하면 결국은 망할 뿐입니다. 온 천하를 손에 넣었다 할지라도 결과적으로는 망합니다. 그렇지만 스스로 살지 아니하고 주의 성령으로 살고자 한다면 지금 뭐 벌거벗은 몸 하나밖에 없다 할지라도 머릿속이 텅 빈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영원한 생명이 충만하게 임합니다. 믿고 자원하시면 내일 침례를 그리고 그 의미를 침례 의미를 더 확실하게 음미하십시오. 육의 생각을 부숴야 합니다. 육의 생각을 의지하지 않는 겁니다. 아멘 되십니까? 거듭난다 하는 것은 스스로 자신의 인생의 계획을 스스로 세우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뜻이라면 무엇이든지 하겠습니다. 좋고 싫고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은 무엇이든지 그만두겠습니다. 자기의 기호를 말하지 아니하고 침례를 받으려면은 적어도 그 정도의 기준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지 않겠습니까? 그것이야말로 침례를 받는 의미 아닙니까? 이것이야말로 죄를 벗어날 수 있는 비결이 아닙니까? 믿으십니까? 이 길은 주 예수가 하나님이신 당신의 그 생명까지 버리시면서 우리에게 이루신 약속입니다. 어떤 사람의 몇 명의 생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생명을 버리셨시고 여신 길입니다. 이 생명은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의 생명이었습니다. 이 세상을 영원히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생명을 기본으로 하여 여신 길입니다. 그러니 이 길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사람의 눈에는 보이지 않을 뿐이지 틀림이 없습니다. 아멘 되십니까? 다만 신뢰하고 확신하여 믿고 따라가면 영원한 생명에 이를 수 있습니다. 내일 그와 같은 의미에서 침례를 받으시고 영원히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로서 죄에서 떠난 거룩한 자가 되고자 원하신다면 지금 그렇게 마음속에 결정하셨다면 마음으로부터 아멘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시고 예수 이름을 세 번 부르고 외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